나는 현재 조현병이고 정신장애 3급으로 2014년 7월 23일 장애인증을 발급받았다. 정신장애인증 유효기간은 5년이다. 2019년에 정신장애인증을 재발급받았다. 유효기간이 9년으로 늘어났다. 집에서 나 혼자 거지라서 1인 기초생활수급자이기도 하다. 컴넥하우스는 2013년 12월 10일부터 다니게 되었다. 약은 아침 아빌리파이 10mg, 저녁 아빌리파이 10mg 아티바니렌기를 먹고 있다. 지금까지 약 3년째 복용 중이다. 2023년 현재는 저녁 아빌리파이 15mg 복용 중이다. 2012년 말 약을 안 먹고 있을 때 조현병 증상이 심했을 때 길을 가는데 그 길이 나의 뇌로 읽혀졌었다. 악한 마음 생각 등으로 길을 걸어 가고 있는 사람은 내가 그 길을 갔을 때 날카로운 칼같이 베이는 느낌이 들었다. 착한 마음 생각 등으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을 따라 내가 그 길을 갔을 때는 따뜻한 느낌이 들었다. 또 신기한 것은 사람 안에 또 다른 사람이 들어있는 것이 보였다. 단감삼익 아파트 3동 경비실 아저씨를 봤을 때는 스님 같은 분이 있었다. 미래직업 전문학교 강사 선생님한테는 여러분의 사람이 들어있었다. 그분들은 약 7명 정도였고 0.5초 정도의 시간 동안 각각의 사람이 보였다. 양정에 있는 사주학하는 사람을 보았을 때는 나쁘게 생긴 사람 한 명이 보였다. 그리고는 나한테 욕을 막해 되는 것이었다. 그 사람이 원래 그런지 아니면 그 사람 안에 있는 또 다른 사람 때문에 악한 것인지는 분간이 안 갔다. 또 텔레파시도 가능했다. 어떤 분들은 환청이라고 하겠지만 난 분명 텔레파시를 경험했다. 누워서 밤에 명상할 때 어느 분의 말소리가 들려와서 생각으로 말을 하니 또 그분이 다른 말을 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눴다. 텔레파시 한국말로 가능한 사람은 10여 명 정도 되었다. 여자분들도 3명 정도 있었고 거의 다 남자였다. 눈을 감고 명상을 할 때 보통 일반 사람은 눈을 감으면 검은색으로 보이는데 약을 먹고 있는 지금은 일반 사람과 같이 검은색으로 보인다. 이상하게 하얗게 보이면서 제3의 눈이 후용돌이치는 느낌이 들었다. 또 외계인과의 접촉이 있었다. 밤에 물을 마시려고 일어나 보니 미니 유에오가 무지개 빛을 내면서 집안으로 들어왔었다. 크기는 주먹만한 크기였다. 그때 신기하게도 나는 아무 거부 반응과 각종 반응을 안 했었다. 그냥 친근한 느낌뿐이었다. 신기한 것도 없었고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그때 본 것까지는 기억하는데 그 이후 기억이 전혀 안 된다. 그리고 며칠 뒤 새벽 2-3시 사이 명상을 하고 있었는데 왼손과 오른손을 교차시켜놓고 있었는데 오른팔이 갑자기 펴지면서 주사 놓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. 그때 눈을 뜨고 봤어야 하는데 계속 눈을 감고 있었다. 지금도 그때가 궁금하다. 그리고 윤회를 꿈으로 경험하였다. 몇만 년을 꿈으로 다 보았다. 자세한 내용은 공지에 미래 이야기 읽어보면 된다. 의사소견서를 보니까 세상을 끝을 보았다라고 의사쌤이 적어 놓았더라. 또 약을 복용하고 있는 현재도 느끼는 것은 길을 갈 때 어느 시점에서 기운이 느껴진다. 언제까지 약을 복용해야 되는지는 몰라도 약을 복용 안 하면 위와 같이 재밌는 일이 또 일어날까 흥미진진하다.